오늘 경기는 정말 더 힘든 경기가 예측이 됐는데 네. 매치 스코어 3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. 그 소감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이제 오더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생각했는 거 외로 좀 이제 다르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승부하기로는 이제 박규현 선수가 이상 선수만 좀 잡아준다면은 좀 그래도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어찌됐든 그 부담감을 이기고 또 박규현 선수가 또 어려운 경기 너무 잘해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규현이가 이기고 나면 또 오준 선수가 또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부담을 또 잘 넘겨줘서 또 저희가 2대 0 승기를 가져왔었는데 이제 복식도 이제 2대 0까지 잘 무난하게 가다가 선수들이 갑자기 좀 긴장감이 많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대 2까지 잡혔는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 이제 끝까지 믿고 이제 자신감을 뒤에서 많이 불어넣어줬는데 우리 선수들이 잘 그거를 이겨줬던 것 같습니다. 예. 경기 전에 저희가 잠시 경기 전에 인터뷰를 좀 했었잖아요. 네. 네, 그 옆에 이철승 감독도 있었고 이철승 네. 감독은 조금 더 오더가 유리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네. 얘기 옆에서 들으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? 그렇죠. 저희도 이제 오더가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시합은 워낙 이제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경기를 이겨내면 또 저희가 또 쉽게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저희 이제 정영식 코치하고도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은 규현이가 좀 이겨준다면은 우리가 좀 쉽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네, 미래에셋증권 선수들은 리트머스 종이 같아요. 무럭무럭 뭐 다 빨아들이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렇게 자라나는 데는 감독님이 제가 듣기로는 선수들보다가 더 정말 칼 출근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네. 그렇게까지 감독 이신데도 불구하고 네.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선수들을 키워내는데 네. 그렇게 하는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나요? 일단 뭐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고요.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제가 물론 뭐 제가 있든 없든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같이 정현식 코치랑 지켜봤을 때 우리 선수들이 그런 긴장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예, 그래서 이제 선수들한테 연습 때부터 그런 긴장감을 이제 주다 보면 이런 큰 대회나 아니면 뭐 지금 뭐 세계 선수권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우리 선수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무대에서 우리 선수들이 덜 긴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조금 제가 조금 더 한 발이라도 더 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노력 때문에 정말 우리 미래에셋증권 선수들이 이제는 성인 무대 세워도 기술력이 너무나도 지금 탄탄해졌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어린 선수들이 앞으로 더 크고 더 정말 큰 선수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일단 뭐 아직 어린 친구들이고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습득력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이제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체력적인 면이나 그리고 제일 제가 이제 좀 두려워하는 게 선수들이 부상 이런 부분들에서 제일 좀 고심을 좀 많이 하거든요. 다행히 우리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큰 부상이 이제 없이 잘 따라와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상적인 면에서 좀 뭐 재활이라든지 그런 체력 좀 키우다 보면 어쨌든 선수들이 성장하려면 그만큼 연습량이 많아야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정현식 코치랑 그리고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이렇게 많이 상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선수들이 뭐 지금 현재는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뭐 그 LA 올림픽이나 그런 데서 저희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 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꼭 그럴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역시 해설위원 출신이라 저희가 질문 하나 하면은 네, 청산유수 같이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. 이 선수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데 올해의 또 미래에셋증권의 목표를 한번 좀 들어봐야겠습니다. 이게 첫 대회잖아요. 네. 일단 뭐 어떤 대회든 뭐 시합은 우승했을 때 그 기쁨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저희 선수들이 단식에서 지금 성적이 아무도 안 나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기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목표는 올 대회 단체전에서 뭐 전관왕이 일단 목표고요.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성적 우승 꼭 만들어야 되고 뭐 저는 뭐 매 시합 우승이 목표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 큰 목표들을 하나하나 또 만들어 가시면서
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미래새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독님 우승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